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다, 그죠? 바람도 봄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그래서 저도 휙휙 짬내서 그냥 휙휙 꽃 보러 갔다 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게 총채라는 제라늄 이 꽃대를 물고 있죠. 엄청 통통한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그마한 안나자네. 이 아이, 두 아이를 분갈이 해줄 건데요. 먼저 이 총채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곁가지가 여기서 나왔죠. 저는 여기를 잘라서 삽목하고요. 바로 세워서 위의 순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요, 거목산업사 요즘 한가내 화제가 되고 있는 거목산업사 흙이에요. 제라늄 전용 흙인데요. 확실히 이 흙의 특징이 뭐냐면 까실까실해요. 이렇게 뭉쳐지지 않고 뭉쳐짐이 전혀 없어요. 그만큼 이 플라이트나 다른 종류가 많이 섞여 있어요. 보통 여름에 이 숲에서 아이들이 유럽 제라늄 특히나 유럽 제라늄들이 여름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래 본 경험은 뭐 거의 없지만 못난이는 될망정 보내지는 말자. 그런 주의입니다. 사람만 있어다오. 보면 굉장히 플라이트 성분이 높아요. 그래서 한간에 잘 자라지 않는다. 못 자라지는 않는데 잘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유박 거름이나 또 이런 바에서 하는 이런 알비료. 여기 이름 조금 이름 있는 아이들이라 알비료를 속에다가 조금 섞겠습니다. 그냥 저는 막 유박거름도 몇 개씩 넣어주고 하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여기에 뿌리에 닿기보다는 어차피 이 제라늄 분갈이는 거의가 연탄갈이에요. 속 빼서 속 넣어주는 연탄갈이. 더군다나 이 분이 좀 넉넉해서 그냥 속 빼서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흔들렸네요. 뿌리가 아주 좋죠. 위에 흙은 제가 애들 삽목이들도 조금 자란다 싶으면 위에 흙을 조금씩 보충해 주거든요. 이제 위에 흙만 살짝이 많이 말고요. 꽃대 물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원래 꽃대 물고 있을 때는 거의 흙을 털지 않고 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탈탈 터시는 고수분들이 많아요. 일반 화초들은 탈탈 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꽃 물고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안 주고 분업 정도, 화분 사이즈 업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상명관수잖아요. 물이 위에서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져줘요. 이 흙이 자동으로 다져줘요. 우리가 꾹꾹 누르지 않아도. 요 정도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물 주면서 아래쪽으로 다져지고 퇴적층처럼 그렇게 다져집니다. 저는 화분갈이 하고는 거의 뭐 이런 요런 지지대나 약간 삐뚤잖아요. 그럼 이런 지지대나 이런 뭐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이 덜 들도록 해줍니다. 그나저나 이 주화이를 자르지 않았네요. 미리 자르고 하면 좋겠지요. 분갈이 하기 전에 칼 소독합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몸에 이제 약간 일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럼 튀어나오지 않게. 최대한 흉터 없이 이렇게 너무 깊이 자르면 또 얘들 몸에 또 상처가 갈수 있기 때문에 감쪽 같죠? 그리고 삽수는 아랫잎은 이렇게 떼주고요. 여기까지 떼겠습니다. 뿌리가 이 밑으로 흙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상처냈으니까 미안하다. 상처냈어 미안하다 하고 여기다가 밝은 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살짝이만 꼬시꼬시 빨리 말라라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덧나지 않게 루톤 가루라고 없으면 마데카솔 가루도 바르고 심지어 밀가루도 바른답니다. 여기 수분을 말려주는 그게 목적이 제일 크잖아요. 여기 물 줄 때 물 들어가면 운난하겠죠.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해 줘야 되겠죠. 여기도 드는 삽목하는 김에 요거 루톤가루 든 김에 그냥 살짝이만 이거 하얗게 뽀얗게 안 보이죠? 바른 듯 안 바른 듯 바르는 신용만 할게요. 여기다가 또 선물로 받은 거목산 읍사 제라늄 삽목 흙입니다. 아, 제가 너무 복이 많은 사람이다.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요 흙도 선물 받고 이 삽목 흙도 선물 받고 해서 제가 그냥 아주 편하게 분갈이도 편하게 하고요. 길을 먼저 내주세요. 근데 여기 항상 보면은 다른 화초들 뭐 채소들 심을 때도 고추나 그런 거 심을 때도 요 숨구멍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삽수가 좀 짧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삽수가 길면 그런 염려가 없는데 삽수가 좀 짧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물 테두리 물 줄 때 제가 물을 미리 적셔 놓지 않았잖아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약간 적셔 줄 정도로만 그렇게 뭐 여기 막 축축하게 할 정도로 그런 막 적셔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냥 물만 보여준다. 마른 이렇게 마른 흙만 적셔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예, 삽목이 잘 되고요. 여기 이름이 예, 이 아이는 총채입니다. 이름은 필수로 꽂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그늘에 그죠 햇빛 들어오는데 두면 안 돼요. 방그늘에 요즘 같으면 뭐 한 일주일만 되면 거의 자리를 잡아요. 거의 뭐 삽목 잘 됩니다. 꽃대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꽃대 있는 거 삽목한 거. 이 아이 미스로즈입니다. 꽃대가 너무 아까워서